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마라돈입니다. 오늘 거리 테스트 해보죠. 제 집에서 태행산까지 약 2km 정도 돼요. 거기를 매번 거리 테스트를 하던 곳입니다. 지금 1.8km까지 갔는데 전혀 끊김없이 매우 부드럽게 잘 가고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미니4 프로가 RC2로 바뀌면서 얼마나 잘 다녀올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자, 지금부터 쭉쭉 가볼게요. 산은 저쪽이고 앞으로 가면서 위로 살짝 올라갈게요. 태행산 방면으로 2km까지 갔습니다. 여기서 연결이 끊겼어요. 너무나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. 조종기가 RC2로 바뀌면서 나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RC1하고 RC2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. 물론 지금처럼 산이 가로막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지형에서 비행을 했던 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돌아오는 길을 AR로 알려주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. 좋네요. 매빅3에 들어갔던 기능인데 모든 기능을 다 공유를 하는 느낌이에요. 이제는 급 나누기는 없고 무게, 체급 나누기로 하는 것 같아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급 나누기죠. 기능상은 모든 걸 다 쓸 수 있으니까요. 다음에 좀 더 계열지에서 또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계활지 앞이 막히지 않고 탁 트여 시원하게 열려있는 땅. 계활지를 찾아 쌍봉산으로 올라갑니다. 저 문을 지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. 문을 지나면 많은 나무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계단은 정상까지 갈 수가 있고요. 가는 길에 전등이 있어 밤에도 오기 좋은 산입니다. 쌍봉산은 탁 트인 계활지에 있습니다. 자신이 사는 곳, 가까운 곳에 이렇게 등산하기 좋은 산이 있을 겁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바라돈입니다. 오늘은 거리 테스트하러 왔어요. RC-N2, RC2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게 더 멀리 가는지, 미니4 프로의 최대 거리가 얼마인지, 그리고 RC2로 갔을 때 얼마나 가고 RC-N1으로 갔을 때 얼마나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화성시에 있는 쌍봉산이고요.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. 이 거리 테스트 하러 왔는데 강풍 테스트 해야 되나? 여기는 쌍봉산 근린공원이고요. 쌍봉산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. 여기에서 보면 저기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. 여기가 여기에서 한번 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
전날 비행하는데 바람이 매우 많이 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하지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못 가는 일은 없고 거리가 연결이 끊겨가지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바람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매우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미니4 프로의 새로운 기능이죠. 크루즈 컨트롤. 여기까지 오는데 끊김없이 잘 왔습니다. 하지만 2.2km를 온 순간부터 화면이 끊기고 조종이 어려워졌습니다. 3.6km까지 오니 화면은 많이 끊기고 비행 자체는 사실 어려웠습니다. 그냥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갈 수만 있었지 어떠한 조종도 사실 원활하지는 않았어요. 4km까지 가고 나서는 아예 화면이 더 이상 오진 않았어요. 매빅3도 에어3도 4km까지는 조종이 되는 범위였고 그 이상 됐을 때는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였거든요. 5240m까지 가고 나서는 저절로 리턴톰이 됐어요. 아직 신호가 안 와서 그렇지 리턴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리는 줄어들고 있고요. 화면이 끊기고 이때부터 리턴톰이 된다라고 조종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앞에서 리턴톰은 시작했죠. 이번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미니4 프로는 2km까지는 조종이 수월했어요. 조종은 안 되지만 5.2km까지는 갈 수가 있었어요. 미니4 프로는 리턴톰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경로를 AR로 증강현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. 홈포인트 위치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착륙하는 위치를 증강현실로 보여주고요. 정밀 착륙을 지원을 합니다. 이륙한 위치를 기억하고 그대로 다시 착륙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20분의 비행을 했고요. 32%가 남아갖고 왔습니다. 고생했네. 한 번 더 실험을 했습니다. 미니4 프로를 가지고 반대쪽으로 날렸어요. 이번에는 여전히 4km까지는 끊기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거의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직진은 됐고요. 이번에는 5.8km까지 갔어요. 조종기 거리를 보면 지금부터 숫자가 오히려 줄어듭니다. 리턴톰 메시지는 안 떴지만 현재 리턴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RC2에 나와 있는 거리까지는 절대 못 갔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. 에어3랑 매빅3처럼 멀리까지는 못 갔어요. RC2와 RCN2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이번에 못했습니다.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거리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. 미니4 프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은 이걸로 해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어디까지나 뭐 거리 테스트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그 날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까지 간다라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날에 찍는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거리 테스트는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미니4 프로 굉장히 좀 잘 나온 제품 같고요. 쓰면 쓸수록 더욱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미니4 프로에 관심 있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. 끝! Why am I always my own enemy? Stronger is something I wanna be. Hope keeps on breaking on the kitchen floor. I want more than this. I'm not good at being nice to me. Always something else I wanna be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아, 좀 네. 안녕하세요. 아유, 잘 계셨어요?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